엄마 없인 못 사는 엄살쟁이들. 엄살쟁이들의 아주 특별한 고생이 시작됩니다. 오늘은 어떤 엄살쟁이들이 찾아왔을까요? 안녕하세요. 첫 번째 주인공은 동생이 세 명이라 조금 힘들다는 8살 은별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. 6살 서순균입니다. 승균이는 집안의 늦둥이 막내지만 늘 형이 되고 싶대요. 승균이 갔다 올 때는 더 씩씩하고 용기 있고 그런 남자친구가 됐으면 좋겠어, 엄마는. 그래요? 응. 엄마. 조금 다른 동갑내기 아이들의 어색한 첫 대면. 지금은 이래도 곧 친해지겠죠? 가족을 뒤로 하고도 씩씩하게 여행길에 오르는 아이들.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? 은별이가 동생이 세 명이어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. 가서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스트레스 풀고 오고 자립심도 좀 키우고 왔으면 좋겠어요. 씩씩하고 용기 있고 그렇게 좀 남자다운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. 잘 지내보자. 오늘 동갑내기 두 친구가 떠날 곳은 대나무 향기로 가득한 전라남도 담양군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. 먼 길을 달려 드디어 도착! 힘들어? 조금 힘들어! 근데 흔들어지고 있어. 쟤야, 저기 집 보인다. 우와. 어? 얘들아, 뭔데? 네, 저기 할머니 있다. 아, 이분은 아이들과 함께 지낼 할아버지십니다. 대나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시대요. 여기 일로 올라와야지. 이제 왔으면. 못해. 힘들어. 나는 못하겠어. 할아버지, 할머니예요? 할아버지 같아, 할머니 같아. 할아버지 같아. 할아버지지. 이름이? 서승균. 승균이. 또 이름이? 은별. 은별이하고 승균이가 엄마 없이 할아버지하고만 살아볼 수 있겠어? 네. 할아버지 도와주면서? 네. 그래. 오? 냉장고 속에 대나무가? 이게 뭐야? 그냥 물이에요. 물이에요? 네, 물을 이 대나무 통에다 담아놓으면 시원하니 좋죠? 자, 덥지? 이거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?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.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. 근데 물도 그냥 먹는 법이 없는 특별한 곳. 시원하네. 시원하니 좋아? 네. 아이들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있겠죠? 승균이는 여기 왜 왔어? 방화가 없으면 좋겠어요. 방화가 잘 비춰서요. 공부만 잘하면 된대요. 여기는 승균이네 집. 승균! 어? 공부했어 안 했어? 빨리 안심장 갖고 와.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네. 막내 동생에게 큰 형은 늘 잔소리꾼이 되는데요. 테니라고 이렇게 쭉 써야지 왜 이렇게 써. 그런 형이 승균이는 조금 불만이래요. 형이 좀 공부하라고 많이 다그치는 편이에요? 부모님들이 좀 막내라고 귀여워하니까 다 뭐냐 받아주다 보니까 형 되고 싶어요. 왜 형이 됐으면 좋겠어? 형 되면 좋은 게 너무 많아서요. 오늘 여기 왜 왔어? 은별이 엄마 없이 못 살겠어? 엄마라는 말에 눈물부터 쏟는 은별이. 집에서는 어떨까요? 남동생만 무려 3명? 여기 힘 말고. 그래서 은별이네는 늘 시끌벅적한데요. 의젓하게 동생들을 챙기는 첫째 은별이. 그런 은별이가 엄마는 조금 걱정이래요. 엄마 되게 많이 힘든 것 같고 자기도 솔직히 힘들다고. 은별이에게는 동생들 없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. 평동생 없는 여행 지금 시작됩니다. 자, 이제 할아버지 일 좀 도와주기. 자, 주머니도 끼고. 오자마자 일이지만
발걸음은 왠지 가벼워 보이죠? 할아버지가 여기서 일하거든. 대나무 숲으로 들어선 아이들, 이곳엔 왜 온 걸까요? 다 잘라줄 거야. 청소하기 위해서. 자, 이거 갖다 두고 또 자, 쭉 굽고 쭉 천천히 자른 대나무를 옮기는 일. 일단 시작은 좋은데요, 지금부터가 진짜 고생이라는 걸 아이들은 모르겠죠. 민준아, 우리 누가 많이 하나? 우리 뭐 누가 많이 하나? 싸우다 심히 시작. 애들이 여기서 잘 할까요? 글쎄요, 뭐 사는 곳이니까,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 지내겠죠. 또 벌써 갔다 왔어? 네. 그럼 또 운별이. 안 돼! 안 힘들어? 안 힘들어요. 그래, 여기서는 동생들 다 있고 신나게 지내자. 우와! 남자니까 더 많이. 힘든 일도 마냥 즐거운 승균이. 아마 잔소리하는 형이 없으니 그렇겠죠?